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말씀 묵상을 위하여 영상을 멈추시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마치셨다면 영상을 다시 재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 백부장은 치료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시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믿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손을 대지 않으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데트모트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와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